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 기존과 다른 외형의 버스 한 대가 등장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부산시가 특별 제작한 버스입니다. 버스에는 X4 알파벳과 함께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정재 씨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역동적인 모양의 파도는 부산의 유치 열기를 상징합니다. 우리 시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버스로, 친절로, 엑스포로라는 슬로건으로 홍보버스는 오는 3월 말까지 100대가 투입됩니다. 특히 김해공항과 부산역 일원 26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에도 부산의 유치 의지를 알리는 데 홍보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에 대한 열정과 의지라고 합니다. 이번 실사에서도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는 오는 11월 부산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역 곳곳을 누빌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